I'm your English teacher, Sally. 你好，我是你们的汉语老师瑞锦老师。네반갑습니다저희또코로나이후로오랜만에또뵙습니다、네、아저희오늘주제뭐죠네오늘주제는저희그영상에댓글을매번달아주시는되게고마우신그구독자분이계세요그래서그분이저희그주신컨텐츠그문장으로네저희오늘그분이주신아이디어로저희가、네、그토픽으로준비를해봤습니다병원네병원얘기를저희가준비를해봤는데요저희가생각한세문장그냥간단하게세문장준비를했거든요、네、자오늘은병원에대한얘기니까자어떻게시작바로해볼까요네네네시작해보겠습니다첫 번, 네첫번째문장보실게요첫번째는어디가아프세요라는문장입니다네어디가아프세요우리나라에서는병원에가면맨처음에이렇게묻습니다그죠자어디가아프세요자차트정리하면서자이름누구고누구고어디가아프세요이렇게묻는데요영어는어떨까요어디가아프세요라는질문을하지않아요영어는어디가아프세요가아니라병원에왔으면당연히아픈사람이잖아요그죠그래서그냥뭘도와드릴까요라고묻는게그게그레스토랑가도똑같아요레스토랑을가든약국을가든그장소는원래그런장소니까네어느부분을도와드릴까요라고물어서 May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네그게제 How can I help you? 자그렇게묻는게그냥가장일반적이세요어디가아프세요라는영어의단어는네말하지않습니다 네, 네그렇군요그러면중국어보실게요중국어는니나리부쇼부라고하세요네저희가제가인사할때니하오하잖아요니가너란뜻인데중국어도존댓말이없어요존댓가없는데니에는있어요그래서제가오늘은이제병원이주제다보니까니너라는표현보다는닌너를올려주는제가존댓을오늘쓸거고주어로는그래서나리부쇼부어디가아프세요는아니에요직역을하면、네、어디가불편하십니까라는문장으로말씀을해주시면됩니다니나리부슈프네아네그렇게나오는구나네그럼우리두번째문장보실게요두번째、네、문장은한달간입원해야합니다네이런말듣죠우리가여기가저배가아파서왔어요그랬는데알고보니이게무슨치료약치료를요하는병이네요한달간입원하셔야됩니다이런식으로얘기를하죠자영어는제가겪은바로는요영어를배우기전에저희는문화를좀차이점을알아야돼요캐나다에서는제가있었던캐나다토론토에서는그병원이공짜예요오이얘기만들으면오진짜이렇게되죠병원이공짜예요암이걸려도공짜고뭐걸려도다공짜예요공짜인데대신세금을엄청나게냅니다우리나라세금하고는비교가안돼요 네, 네그래서병원은무료입니다 그래서병원에가면한달간입원해야돼요일주일간입원해야돼요이게아니라요나을때까지병원치료를받으셔야됩니다라고표현을합니다그래서나을때까지병원치료를받으셔야돼요 You need hospital care 자 hospital care 가병원치료예요너무쉽죠 You will need hospital care요정도얘기를하겠죠네네그럼중국어보실게요한달간입원해야된다는저는한달을문장끝에넣어줬어요네您要住院一个月라고해주시면되세요要住院은입원을해야된다고우리한달을뒤에붙여줘야돼요중국어는 네, 네그래서이거위에를문장끝에붙여주시고니녀주엔이거위에라고해주시면되십니다네우리그러면세번째문장볼까요네마지막문장은일주일후에다시오세요네다시뭐검사를하러와야된다거나이런상황때이제、네、말씀을해주시겠죠네그쵸보통약물을주고일주일후에다시경과를봅시다이런식으로얘기를해서일주일후에다시오세요자영어너무쉬워요컴백다시오세요컴백 컴백컴컴백컴백좋아요컴백자근데후회후회하면사람들은맨날 after 막이래요 after 는여기서쓰면안돼요자일주일후에뭐나10분후에다시올게몇분후에1시간후에시간이나오거나이렇게숫자가나온후에라고나오면전치사 in 을써줍니다 in 어디안에라고알고있죠시간으로말할때는뭐뭐후에가돼요그래서일주일후에면 in 자일주일하면꼭 one week 하시는분들이제발원좀잊어버립시다 a week in a week come back please come back in a week please come back in a week
네, 그러면 중국어 보실게요. 중국어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라고 하고 싶으면 이거星期后再来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星期 일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호 뒤에 짜일라이 짜이지하게 짜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오세요라고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거星期后再来. 아, 호가 후인가 봐요. 네,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네, 네. 이렇게 저희 세 문장 알아봤습니다. 이 네. 영어는 약간 저희 한국말, 제가 올려드린 한국말이랑은 조금 다른 게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영상에서 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거 되게 재밌는 요소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사실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게요. 언어는 정말 문화예요. 문화라서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막 수고하세요가 영어로 뭐예요? 수고하세요는 영어로 없어요. 네, 그런 말을 영어로 하지 않아요. 뭐 work hard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나를 고용했나? 왜 나한테 일을 하라 그러지? 네, 기분이 나쁜 말이고 이거는 문화 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문화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캐나다 토론토다 보니까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해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영어는 아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복습 한번 해야 되죠? 네. 다시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어디 가프세요 문장. How can I help you? 니 날이 부슈프. 네, 2번 한 달간 입원해야 합니다. 네, 영어에서는 한 달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를 날 때까지 받으셔야 해요. You need hospital care. You need hospital care. 你要住院一个月. 네, 그리고 3번. 3번은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네, come back in a week. Please come back in a week. 一个星期后再来. 네. 좋아요. 네. 저희 이렇게 세 문장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좋은 용어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네. 네. 저희가 댓글 보고 항상 보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어머머 이거를 저희가 안 하고 있었네요. 네.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네, 아이구야. 네. 그리고 오늘 화면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찍어가지고 제가 자꾸 턱 두 개가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좀 뭔가 장소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은. 장소가 이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가 스탠드를 밑으로 해서 네. 좀 밑으로 보이고 좀 다양하잖아요. 괜찮아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 좀 더 산뜻하게 또 만나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bye. See you in the next clip. 再见.